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 꾸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고 생활 습관과 행동 유형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선합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나쁜 습관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레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인 할례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도가 대면한 거짓 선생들은 유대주의자들, 즉 할례파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많고 돈을 목적으로 살고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행동들은 극악한 행동임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레대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솔직히 논쟁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엄하게 꾸짖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그레대인들에 대해 항상 거짓말쟁이며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기록합니까? 그레대인들의 인격적인 결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을 하며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 보면 압니다.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자주 바뀝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모든 말들이 변합니다. 그 말이 또 틀리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또한 그레대인들을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직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거짓 교훈을 이용해서 돈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들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오만한 종교인들이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였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디도에게 거짓 교훈에 쉽게 현혹되는 성도들을 꾸짖어서라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깨끗함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양심도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어서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이것이 거짓임이 입증됩니다. 그들이 대놓고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몰래 어두운 그늘 아래서 헛된 말로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결과를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영향받는 성도들을 꾸짖어서라도 바른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가정을 살려야 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들의 행동은 반드시 혐오해야 합니다. 거부하고 경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올바른 진리로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앙으로 다른 지체의 믿음까지 온전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앙은 쉽지는 않죠. 여기에 다른 지체의 믿음까지 온전케 하는 삶을 사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은혜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좋은 영향력이 퍼져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됩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며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교훈으로 훈련받아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문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와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회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